네, 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남기성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쿠바 첫날 투숙을 하시고 첫 번째 관광지역으로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자, 쿠바 그러시면 사실은 제일 많이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가 베다도 지역보다는 올드 하바나, 센트로죠. 센트로 하바나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십니다. 센트로 하바나 쪽을 이동을 하시게 되면 제일 많이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게 뭐죠? 네, 카피톨리오. 옛 국회 의사당입니다. 옛 국회의사당인 카피톨리오는 1926년에 착공을 시작해서 1929년도에 건물을 완성을 하죠. 그래서 옛 국회의사당인데 이 카피톨리오 앞에는 100년이 넘은 듯한 사진기를 들고 있는 사진사 할아버님도 계십니다. 사실 쿠바의 관광의 명물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또 많은 관광객분들께서 그분을 찍어주시는 사진을 받고 하시기도 하시죠. 자, 그런데 오늘은 카피톨리오는 저희 책 편에서 후반부에 또 나오시겠지만 오늘은 제일 먼저 쿠바의 명동거리인 옛 올드 하바나의 명동거리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오피스포 거리를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포 거리를 왜 가야 되냐 하면 오피스포 거리를 가시게 되면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왜? 쿠바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러면 이 오피스포 거리에서 제일 첫 번째 관광객들이 찾아 들어가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제일 초입점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분홍색 건물, 단층 건물로 되어 있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헤밍웨이가 해질녘이면 항상 찾았던 라 폴로리디타라는 레스토랑입니다. 왜 헤밍웨이가 이곳을 찾았을까요? 네, 바텐더 콘스탄티노가 헤밍웨이를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었던 칵테일, 다이끼리 칵테일을 마시러 갑니다. 다이끼리 칵테일은 그냥 기본 럼주죠. 럼주에다 사탕수수, 설탕을 넣어서 만든 칵테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많이 마셨던 칵테일입니다. 근데 이게 바깥에, 오피스포 거리 바깥에서 보시게 되면 아무리 인산인해를 이루어도 쿠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관광지인 듯 하면서도 쿠바의 현지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라폴로리타 딱 들어가시게 되면 문만 열고 딱 들어가시잖아요? 갑자기 재즈 음악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관광객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왜? 헤밍웨이의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다 그곳을 찾죠.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헤밍웨이의 몸 크기 그대로 동상이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요. 벽면에 보시게 되면은 또 헤밍웨이 사진들이 걸려져 있습니다. 자, 이 오피스포리의 첫 지점인 시발점인 라폴로리디타에 가서 다이끼리 칵테일을 한잔딱 하셨네요. 그리고 이동을 하시다 보시니까 이 1km의 오피스포 거리에서는 재즈 음악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니까 벼룩시장도 나오고요. 그렇게 찾던 까데카 환전소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께서 인터넷 카드를 사실 수 있는 에텍사 건물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곳곳에 먹거리들도 있네요. 츄로스도 있고요. 그리고 햄버거도 있고요. 피자도 있고요. 다이 거리 1km 내에
모든 쿠바의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한 것은 정말 건물은 낡은 건물처럼 보이지만은 빨래들이 막 걸려져 있어요. 쿠바의 그 모습이죠. 현재 모습입니다. 가정집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1km 제일 마지막 오른편 쪽에 이렇게 보면은 분홍색 건물로 되어져 있는 암보스 문도스 호텔이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이 암보스 문도스 호텔에 7년 동안 투숙을 합니다. 사실 이 암보스 문도스 호텔에서 해밍웨이의 주옥 같은 작품들의 시발점이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오피스북들이 쿠바의 옛 명동들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적으로는 쿠바의 현재 모습을 보시기도 하지만 또 해밍웨이의 향수를 넣기 위해서 찾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방문을 하시는 카피톨리오 뒤편 대각선으로 자 정문을 보셨나요? 카피톨리오가 보입니다. 그러시면은 이 오피스 부근이는 어디에 있냐면 정문 카피톨리오 정문을 보시고 뒤쪽 대각선 방향으로 오른쪽 뒤쪽으로 오피스 부근이가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간이 도착 카피톨리오에 도착을 하시게 되면 관광객들 따라가 보시게 되면 다 오피스 부근이 쪽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날 오피스 보그리를 여러분들께 소개 올려드렸습니다. 자, 팁! 오늘도 스페인어 한마디입니다. 자, 숙소에 들어가시니까, 민박집을 들어가시니까, 이 숙소 주인들이, 호텔 주인들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요구했던 게 뭔가요? 패스포드, 여권이죠. 이 패스포드는 스페인어는 파사포르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쭈시는 거 있죠. 관광은 뭡니까? 투리스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사포르테 투리스모 이 두 스페인어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쉽죠? 패스포드 파사포르테 관광 투리스모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편 쿠바에서 또 올드 하바나 지역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